얼마 전에 제가 그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영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 전 매트릭스와 함께 그 동시에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남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매트릭스 2 기억나시나요? 2 그 영화의 카피예요. 카피. 예, 내용보다 카피에 그 카피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영화를 소개하는 그 카피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카피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물론 봤죠. 예, 근데 저는 그 카피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그 내용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은데 길이 열리고요. 사막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든지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낭망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른데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크고 놀라우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만 기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셨던 말씀이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경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말씀입니다. 바로 출애굽의 역사,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건은 대대로 기억되는 사건이에요. 이후에 두고두고 언급하는 사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추억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오늘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요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집트와 같은 죄악의 멍에 아래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깊은 어려움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위기는 가장 놀라운 간증거리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보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바로 그 발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의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사이를 지나가는 사건은 사실은 위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위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 개의 재앙 이후에 바로의 허락을 받고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냥 두지 않죠? 뒤쫓아 추격을 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오늘 상황이 벌어집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정예 군대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노예들만이 있을 뿐이에요. 남녀노소가 함께 섞여 있는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아래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집트는 정예 군대, 전차를 이끌고 오는 정예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건 싸움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먼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홍해로 가면 안 되는 거죠. 홍해라는 것은 앞이 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길이 없는 데잖아요. 그 위로 갔어야 했어요. 북서쪽 그 위쪽으로 가서 육로로 찾아서 도망을 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로를 가지 않고 바다가 있는 쪽으로 스스로 찾아가서 그 바다 앞에 진을 친 거예요. 실은 죽는 자리로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거길 가게 됐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여기 뭐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맨 끝이에요.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진을 치면 안 되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바닷가에 진을 치는 이런 진을 여러분 그 군사적인 용어로 있죠. 이런 진을 뭐라고 합니까? 배수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배수진. 이 배수진은 누가 치는 진입니까? 배수진이란 도망가는 사람들이 치는 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집트에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갈 곳이 아니라고요. 배수진이란 목숨 걸고 결사항전을 하는 사람들이 치는 진이에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데 그곳에 진을 치고 이제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는 죽는 자리,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자리.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거기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령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올 때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가면 내 인생은 망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이 내게 주어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가요. 그런데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 아래쪽에 나옵니다.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쭉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러면은 아무리 위기 같은 상황일지라도 즉시 모든 것이 풀려지고 모든 것은 안전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더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 이집트 그냥 포기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뒤에서 바로가 특별병거, 특별한 전차들, 가장 좋은 전차들 600대와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병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경험하죠.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잘못 결정한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날 버린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 순종하는 결단을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움이 정말 심각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데 어려움이 다가올까요? 그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며 갔는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능력도 커질 것입니다. 대적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하며 갔는데 이집트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막 쫓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겠구나.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때,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절망치 마십시오. 여러분, 격려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충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가장 놀라운 때, 가장 놀라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러한 반응이었어요.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만 놓고서 보면은 이제 곧 이들은 죽게 될 것이 틀림없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죠.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확한 상황 판단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닌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 누가 빠져있냐면은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좀 이따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현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언제나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실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 잊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진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신해야 돼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언제나 보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냈는데 안 가면 그 보낸 분이 책임을 못 져요. 그런데 보냈는데 내가 갔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보낸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순종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느냐가 본질이에요. 내가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을지라도 만약 그곳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곳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간 곳이라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정말 위험해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것처럼 거기서 그는 폭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한 곳일까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 땅끝이라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면 그 땅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염려해야 할 거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가 내가 염려할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실은 바로 며칠 전에 그 놀라운 열 가지의 재앙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어요. 태양이 가려지고 메뚜기 떼가 날라오고 여러분 나일강이 피가 되고 여러분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자기들의 아들들은 사는 그 역사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참 이상하죠? 바로 며칠 전이에요.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바로 며칠 전에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을 만나면 난 금방 까먹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린다고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금방 잊어버려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빨리 불평하고 너무나 빨리 불만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열 가지의 놀라운 재앙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 주었어요. 이쯤 되면은 아멘 할렐루야,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와도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막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해야만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들이 그걸 못하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이 화가 날 만도 해요. 너희는 내가 얼마나 해줘야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화낼 만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실하지 않으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놓지 않으십니다. 나는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낭망스럽지 않으세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그 불평의 소리 또한 절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불평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저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말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전쟁이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영적전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특히 이 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마귀는 둣불을 달고 내게 칼 들고 와서 너 예수 믿을래?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영적 전쟁의 현실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진짜 영적 전쟁의 현실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요.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요. 내 생각 속에서 두 가지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두 음성 가운데 어느 음성을 붙잡을 것인가 하는 전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오늘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한 가지 전쟁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분명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예배에 갈까? 가지 말까?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요. 마귀가 안 가도 돼 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영적 전쟁은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실은 내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잘 모르는 채로 하나를 잡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의 소리가 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귀가 해주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너 이제 여기서 다 죽었어. 너 옛날에 이집트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말이지. 이런 소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막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마귀의 소리에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 여기서 우린 다 죽는구나. 이집트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그 소리의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잘 들으시고요. 이런 종류의 음성이 들려오면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첫 번째,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좋겠죠. 저 이집트에게 좋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 할렐루야. 죽었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죽었나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다만 죽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까요? 대답 안 하시네. 죽을까요? 안 죽어요. 할렐루야. 안 죽는다니까요. 안 죽잖아요.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갈 예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뭐죠? 이건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과 진짜 현실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가상현실을 심어준다니까. 가상현실, 이게 진짜야. 넌 죽을 거야. 넌 망할 거야. 넌 죽을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소리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자꾸 심어줘요. 넌 여기서 죽었어. 넌 죽었어. 내가 살펴보니까 아픈 홍해 뒤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내가 현실 파악을 해보니까 죽는 게 맞아요. 난 죽는구나. 난 죽었어. 죽어요. 그럼 진짜 죽어요. 네. 그때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이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모든 속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거짓이 풀어질 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는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간이 하는 염려들은 실은 현실이 아닌 것이 거의 99%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염려는 언제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예요. 예, 밥 먹다가 소화가 안 되면 위암이 아닌가? 증세가 위암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내가 차이면 어떡하지? 아직 안 찾으셨죠? 네. 아직 괜찮은 거예요. 내가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할렐루야.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안 일어난 일인데 걱정이 되죠? 되는 일이 있어요. 아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는 건 거의 다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모레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글피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1년 후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내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준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무리 진짜 같아도, 그것이 아무리 진짜 현실처럼 느껴져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바뀔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아멘. 주님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라고요. 난 죽었어요, 주님.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넌 아직 죽지 않았단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두 번째, 마귀가 우리 인생을 흔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주는 마귀의 소리는 이런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귀는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죠.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이집트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옛날이 좋았는데, 노예 때가 좋았는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좀 제정신을 차리고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는지 우린 볼 수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했다고요. 우린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구원해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옛날에 죽겠다던 때는 언제고 이제 구해내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이집트가 좋았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 한번 돌아가 보렴.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또 죽겠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 더 좋지 않았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 인생을 과거에 묶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못 가게 만들어요. 전에도 한번 나누었죠? 왜 마귀에게 붙잡히면 내가 미래로 못 가냐 하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귀는 당신에게 주신 그 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그 미래를 당신이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누리지 못하게 하냐면 과거에 묶어두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옛날이 좋았는데 너무 어려워. 교회 오기 전이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이 너무 좋았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마귀는 언제나 내 인생을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머물면 노예로 끝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한 가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거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익숙했던 것을 떠나는 것은 어려움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떠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집트를 떠나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죄악된 욕망과 세상의 죄악된 쾌락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십시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죄악된 습관에서 떠나십시오. 지금 아멘을 하셔야 될 때,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죄악된 습관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쾌락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걸 떠나면 더 이상 뭐 즐거운 것도 없고, 이걸 떠나면은 난 모든 걸 잃을 것만 같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끊으십시오. 아멘 안 하시죠? 술을 끊으십시오. 담배도 끊으십시오. 마약도 끊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성적인 죄악에서 떠나십시오. 할렐루야. 떠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그러면 인생에 즐거움도 없고 납도 없고 이제는 그냥 무미건조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을 떠나세요. 그러면 하늘의 영광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말하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부귀와 영화와 모든 그 죄악된 쾌락들은 다 합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땅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을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세상으로부터 떠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미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를 떠나야 해요. 떠나면 약속의 땅에 가게 돼요. 약속의 땅에 갈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과거를 떠나리라.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죄악을 떠나리라. 아멘.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나리라.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말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다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모세는 떨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합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서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난 왜 지금 두려울까요? 난 왜 지금 불안할까요? 난 왜 지금 초조할까요?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부딪힌 현실을 생각해보라고. 내가 부딪혀 있는 상황을 당신도 안다면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거를 당신이 알게 될 거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아냐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난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상황의 지배를 받고 현실의 지배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바뀌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현실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는 아주 근본적 차이가 있는데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현실을 바라보면 불평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눈을 열어서 내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모세가 지금 이런 놀라운 선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할 때 모세는 과연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알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았을까요? 모세의 머릿속에는 이제 홍해가 갈라질 것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있어요. 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모세는 몰랐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몰랐던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홍해가 갈라지는 계획을 언제 말씀해 주셨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담대하게 이 선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모세는 계획을 몰랐어요. 언제 하나님이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16절에서 하고 계세요. 오늘 아까 안 읽으셨지만 16절 보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네가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14절에서는 모세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난 하나님 방법을 알아야 믿겠습니다. 이 홍해 어떻게 갈라지는지 알아야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 그것 좀 다 가르쳐 주셔야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모세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방법을 알아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함께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가운데로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선포됩니다. 너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새로운 생각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생각이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생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앞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 내세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아요.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참 놀랍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는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는 쓰는 방법이 참 많았어요. 바다 갈라지게 하는 방법 말고도 최소한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방법,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방법인데요. 바다 위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얘들아 걸어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걸어서 건너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이건 조금 더 놀라운 방법인데 엘리야가 썼던 방법이죠. 불병거를 타고 하늘을 날리는 방법. 네, 이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지금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아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다. 할렐루야. 인간이 보기에는 앞에 홍해 뒤에 군대가 쫓아오면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방법은 많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길은 어디서 열리는 것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길은 바다 한가운데로 열려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길이 어디서요? 바다 한가운데로. 바다가 어디였죠? 그 바다는 죽는 바다였어요. 배수해진, 그건 바다에서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죽음의 바다에 한복판으로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보통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쓰시는 아주 중대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길은 내가 보기에 절대로 길이 안 열릴 것만 같은 거기, 절대로 이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방법, 거기서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 한복판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바다 가운데로도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길이 없다고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길 만드시는 것이 특기이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통 길을 어디다 만드시냐 하면요, 아스팔트 쫙 깔려 있는데 길 또 닦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통 광야 이런 데서 길을 만드세요. 길이 완전 없다고 생각하는, 여기 길이 있을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 길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생활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이 광야의 길을, 광야를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 길 만드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내 앞에 바다가 막혀 있다. 그러면 그 바다가 갈라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깊은 위기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조금 내려오셨어요.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의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아멘. 모세가 바다 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방법이 나와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이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던 엑소더스라는 영화는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바람이 바다를 가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어떤 정도로 갈랐느냐 하면은 물벽이 섰어요. 물벽. 물벽이 섰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물로 벽이 섰어요. 그 옆에 상어가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막 아쿠아리움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광경. 이렇게 물을 쫙 옆에 물고기 지나다니고. 그리고 여기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곳은 어떨까요? 금방 지금 물이 지나가서 너무 질퍽질퍽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땅은 마른 땅이고 물 벽이 섰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때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갈라졌죠? 모세가 손을 들 때 갈라졌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행동으로 완성된다.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동이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모세를 집중하고 있었어요.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뭘 하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선포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뭘 하지? 있었는데 그때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때 만약 바다가 안 갈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맞았을걸. 200만 대를 맞았을걸. 여러분 아마 살기가 어려워지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기는 쉽지만 믿음의 행동은 하기 어려운 거예요. 안 갈라지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거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서 탈출하는 건 너무 놀라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건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셨습니까? 홍해 아쿠아리움 구경시켜주려고. 아니죠. 설마 그걸 위해서 이집트에서 빼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셨습니까?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비전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자주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 앞에 홍해가 있어요. 이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갈라지고 막 길을 열어주시면 그게 다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맞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문제 해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문제 해결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눈앞에 홍해가 있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곳에서 열릴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었어요.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앞에는 홍해요. 내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현실입니다. 주님, 이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아버지 모세처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한 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러한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모세처럼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에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귀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오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내 말지어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계시니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한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낙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근심함이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이 홍해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홍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가르시고 나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며 그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신앙이 언제까지 홍해만 바라보는 신앙에 멈추어 있겠습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문제만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의 눈으로 바뀔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생명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머무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달라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 삶을 의탁하며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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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어둠이 나에게 몰려 주소서 나리 구워주시옵소서. 성령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리 거룩하신 주님 새 일을 이루소서. 새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죄악된 이집트 그 땅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용기를 낼지어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며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가장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